오늘은 이제 그거 시켰죠? 밥. 전투식량 시켰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주셨네요. 일반 거하고 좀 다른 걸 시켰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전투식량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전투식량 할 겁니다. 그래서 카레 전투식량 드물죠? 그리고 김치비빔밥은 그냥 시켰고요. 매콤한 비빔밥도 그냥 시켰고, 그다음에 치킨 드물죠? 처음 본 거죠? 치킨이랑 해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하면 되나요?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먹으면 다 맛이 없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해물을 이쪽으로 빼고, 어차피 똑같으니까 따는 것부터 이렇게 이거는 고급이라서 이렇게 따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참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느낌 있죠? 이런 식으로 물 붓는 선이 보이나?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동그랗게 안쪽에 보면 물 붓는 선이 보이네요. 걱정을 했는데, 요거는 스프가 아니라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고, 요것만 넣어서 먹는 거죠. 우선 꺼냈고, 그다음에 김치 비빔밥이에요. 잘안 뜯어져요. 한번 길이 나면 쭉 뜯어지는데, 이렇게 안 뜯어지면 안 뜯어져요. 칼이 최고예요. 뜯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물 긋는 선, 이건 더 확실하게 잘 보이죠? 물 긋는 선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 보이고, 방부제는 이건 없고 깔끔하게 돼 있어요. 된장인가 봐요. 특이하게 생겼네. 그리고 액체 하나, 기름 하나. 맛있겠네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카레. 카레가 드물죠? 없어요. 군대에서도 카레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카레 같은 건 맨날 없고, 쇠고기 덮밥이나 그런 거밖에 없어요. 또물 긋는 선이 정확하게 보이고, 카레 스프 하나 있고, 그죠? 이렇게 깨끗하네요. 알이, 쌀알이 깨끗하고, 이제 물을 하나씩 부어서 이제 오면 되겠죠? 이제 물을 다 부었어요. 물을 부을 때는 스며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이제 떠오른다 생각하시고 하면 낭패를 봐요.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맛이 이렇게 진하지 않은, 그쵸? 싱거운 밥이 돼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카레향. 카레향이 확 도네요. 이건 카레죠? 가까이서.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잘 섞어지고 있죠? 약간 물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지퍼를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열기가 나가지 않고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빔, 뭐가 많이 들어있었던 된장도 넣고 뭐 여러가지가 많네요. 된장도 넣고 넣는 거 아닌가? 보자. 에이, 몰라. 짤 수 있겠어요. 된장 넣는 게 아니면 짜면 물 넣으면 돼요. 된장국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어줘야지. 저어주기. 이건 아까 그거에 비해서 물량이 적죠? 이렇게 해서, 조절해야 돼요. 자기가. 이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자기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을 잘못하면 밥이 맛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맛이 없는 밥인데, 더 맛이 없게 되는 거죠. 이 맛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맛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죠. 그리고 콘텐츠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콘텐츠가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해물은 이 기름 하나밖에 없네요. 천천히 나와요. 구멍이 굉장히 작아서. 그래도 나오긴 하네요. 다행히.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비벼줘야겠죠? 불어요. 이게 밥이기 때문에 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먹고, 어떤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구매하는지는 이제 항상 하단에 여기 더보기 여기 쪽에 클릭하시면 이제 나오겠죠. 그쪽에 놓고 제가 이제 무료로 제공받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받으면 여기 유료라고 뜨죠.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 아니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가장 디자인이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이라든지 5분이 기다리면 될 거예요. 참기름이 빠졌네요. 여기에 해물 쪽에. 근데 해물에 이제 뭐 덩어리가 안 보여서 과연 해물 맛이 날까 그게 좀 걱정이네요. 사실 해물 쪽이 좀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첫 번째로 카레를 한번 먹어 볼게요.
지금 다 전부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도 되겠죠? 뭐더 땡기면 더 먹, 다 먹을 수 있고 세 개. 전 먹방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짠. 좀덜 섞였어요. 더 섞기. 과연 카레 맛이 날까? 그게 이제 관건이죠. 카레 냄새는 비슷하게 나요.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특유의 향이 나요. 향신료 같은,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겠네요. 향신료 같은 게 이제 들어있어서. 저희 엄마 김치예요. 향신료가 들어있어서 특이해요. 네. 아쉽게 오뚜기 카레 같은 그런 맛은 아니고 그냥 카레의 맛은 충분했다. 그 정도. 못 먹을 맛은 아닌데 향에 민감하신 분은 못 먹겠죠? 그 외국 카레 같은 보면 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느낌. 맛있다. 제가 지금 배가 고픈 상태라서 이거 바로 비빔밥. 싸지 않을까? 아까 된장 넣는 게 아니라 국으로 따로 빼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도대체가 설명서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맛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짜는 듯한데 맛있어요. 자극적인 맛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네. 근데 김치 맛은 안 나고 고추장 맛이 더 많이 나고 그래요. 좀 맛있네요. 김치가 약간 씹히면 좋은데 배추라도 그쵸? 넣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고추장이 더 많이 들어갔어.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쉽다는 거. 마지막 좀 짜요. 물좀 부어야겠다. 해물. 오늘의 주인공 해물 과연 무슨 맛일까요? 가장 기대하게 하는 궁금증이죠. 궁금증 라면. 그 디자인도 참 깔끔하고. 그냥 볶음밥 느낌? 해물
해물 맛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볶음밥 느낌이에요. 오징어가 이제 빡 씹히거나 해물 맛이 그러니까 새우 냄새라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아쉽네요. 이름은 해물인데 그냥 볶음밥 느낌. 그래도 뭔가 하려고 열심히는 했어. 근데 맛이 제대로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점수가 가장 낮고, 해물 비빔밥 요게 이제 제일 점수가 낮고, 그 다음에 카레 이거 맹맹해서, 그 다음에 가장 맛있었던 거는 이거 자극적이고 맛있고 그렇죠? 약간 시래기 냄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나 같이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